자,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이제 종합 주가가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주가가 이 코스피는 뭐 상당 부분 전날 이 상승폭의 절반밖에 못 올라왔어요. 뭐 코스닥은 뭐 조금 더 올라왔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개파락이 떨어져서 일부 회복이 돼가지고 올라왔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지금 주가가요, 이제 장이 뭐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하락장에 배팅하는 거, 지금 이제 어제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 지금 배팅하는 힘의 압력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의 압축, 하방에 쏘는 힘의 압축이 점점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은 뭐 개파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야간장이 이제 문제죠, 야간장. 오늘 중요한 건뭐 지금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서 먹고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흐름이 일단 한번 강하게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강한 하방 압력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3일 동안 급락을 해가지고 약18%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조심하시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장 이제 개파락이 너무 커서 하락 압박분을 어느 정도 좀 채운 것으로 장이 마감이 돼가지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잠못잘 거예요, 아마. 야간장에 그러면은 미국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5시 59분에 장이 딱 끝나잖아요. 6시에 장이 딱 끝나니까. 제가 지금 이제 미국장은 지금 주간장, 우리 국내 주간장을 보기 때문에 아직 볼 수가 없어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나마나 그건 뭐 보면 뭐합니까? 어차피 오늘 어제 이제 강한 하방 압력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가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는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 터진 뚝이, 아, 뚝이란다. 터진 뚝이, 저수지가 어제 뚝이 먼저 터진 놈이 있잖아요. 저수지 뚝이 터진 놈. 그놈을 먼저 오늘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놈이 뚝이 터졌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는데 S&P하고 나스닥은 지금 동반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급락을 했죠. 이미 하락 추세에 강한 신호가 한번 어젯밤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추가 하락을 또 강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반등, 우리나라 짱처럼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일부 하락 부분을 만회하면서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자, 야간장. 여러분들 그것만 잘 체크하시고요. 일단 시황 분석 국내 주간장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야간장에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시황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 들으시느라고 고생을 했고요. 야간장에 다시 한번 대박이 어떻게 터지는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